이렇게 그래갖고도 60개입니다. 60개 여기다 하나 이렇게 이게 발효되고 나중에 얘가 미생물에 대한다고 아니 여기다 다 있다. 자, 제 알지 지금 아무거나 자 이거 봐보세요. 이쪽에 두 숟갈씩 만 넣어줄게. 꾹 다 돼. 꾹. 자, 꽃 풍성하게 키우려면요 이렇게 지금 연양제 만드는 거 있죠. 이거 계란 껍질하고 저 배양토하고 여러 가지 배합된 배양 이거 연양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있죠. 이 꽃에다 주면요 꽃이 풍성하게 아주 예뻐집니다.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연양제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화초들 한번 주워 보세요. 해금목을 해금목 좀 여기 보세요. 이거 아 대박 나는데 이거 노래 잘 해줄까? 배인가 물을 잔뜩 채워놔가지고 요놈 찰나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지. 꽃 하나 딱 자 크기 이렇게 차요. 이게 야 보통 꽃길이 이렇게 페라곤늄 이렇게 빙상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화초장 돌뱅입니다. 자, 오늘은 보다나스 아 여기 자 전에도 알려드렸는데 계란 껍데기 아 이만큼 내려와요. 자 이만큼 내려와요. 자 이만큼 많이 자 이리 들어오세요. 자 이리 들어오세요. 자 나는 아나로그입니다. 자 계란 껍데기 자 보세요. 자, 계란 껍데기 우리는 이게 지금 만들어 쓰고 내가 항상 이걸 거의 10년 전을 연구해서 썼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겨울에 만드는 게 틀리고 봄에 만드는 게 틀리고 여름에 만들 때 틀립니다. 이거 왜 그러냐, 계란을 잘못하면 썩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계란이 흰자가 좀 남아 있는데 여기 막 있잖아요. 원래 이걸 옛날에는 이걸 요 껍질 벗기면 흰 막 있잖아. 이거 그 안에가 그 단백질이거든요. 이걸 옛날에는 이걸 식초다 넣어가지고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도 옛날에 막 번거롭게 식초다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칼슘을 뺐거든요. 그건 다음에 이제 그건 알려드리고 손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전에도 몇 번 알려줬는데 이제 여름에 이렇게 삼복도 이거 여기냐면 이제 뭐 군자란이니 막 주로 보면 나무들이 이제 봄에 핀 꽃들이 이제 다 시들었잖아요. 이제 시들고 이제 다시 또 이제 걔네들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제 또 내년 요맘 때 또 꽃 피려고 하면 지금 차례주야거든. 군자란 여러 나무새 뭐 난타나 종류가 뭐 수국 이런 것들 있죠. 대표적인 수국 같은 거 이제 수국 한참 피죠. 지금 줘도 됩니다. 지금 줘도 돼요. 물 좀 꺼야겠네. 잠깐만. 야, 물 철철 넘치네. 물 좀 담그고 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식초에다 만들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내가 몇십 년 동안 지금 바로 어디까지 튀어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만들어 씁니다. 다시 또 한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저 겨울에 만들어 쓰는 방법이 있고 봄에 만들어 쓰는 방법 이렇게 삼복도 있죠. 이때는 잘해야 돼. 잘못하면 이게 화초한테 약이 돼야지 독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해충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거 냐면 해충도 해충이지만 뿌리파리는 이런 건요 7월 지나면 없어. 뿌리파리 걱정 마시고 뿌리파리는 거의 다 보면 이제 6월, 5월, 3월 이때가 이제 막 산란 때는 막 알라가지고 유충들이 막 그 화분에 기어들어가서 이제 뿌리 갉아먹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걸로 어쨌든 예방 겸해서 내가 잘 알려드리고 지금 더워가지고 땀이 흘러.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내가 이제 차례 알려줄게. 요렇게 만들어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화분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아주 꽃 필 때 있죠. 이 지금 잘해야 돼요. 봄꽃 지어가지고 이제 여름 들어가지고 요때 잘해한다고. 그러니까 계란 껍질 여기 요 정도면 이게 지금 한 두 판 한 6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만들어서 저 아는 분 좀 갖다 드려야 돼. 저 옆에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이걸 많이 물어봐요. 이게 어쨌든 요거. 자, 지금부터 차례 알려드릴게. 먼저 계란을 요만큼도 내려오셔.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먼저 계란을 여기다 부어요.
잘 보세요. 요거 물 생수병 2리터 있죠. 2리터에다가 요 생수병 수돗물이 수돗물이 생수 아니 어떤 분은 막 생수라 같은데 요거 여기다가 락스 있죠. 락스를 여기다가 희석을 해서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세균 처리를 한단 말이요. 락스에 보면 화장실이나 빨래용이 아니고 저 과일 세척용입니다. 저 식기 세척할 때 쓰는 거 과일 색초 야채 채소 같은 거 이걸 과일 같은 거 닦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좀 타가지고 이걸로 가서 보면요 슈퍼 가면 이게 있어. 빨간 거나 이런 거 분홍색 사지 말고 가가지고 자 병뚜껑이다 있죠. 여기다가 자 보세요. 자 한 대요. 한 마리 아니요 한 대박이요. 한 대요 있다가 잘 보셔. 자 한 대 잘 보세요. 여름에는 세균하고 전쟁입니다. 전쟁. 화초고 곰팡이하고 습기가 제일 그 좋아하는 게 저 곰팡이 세균들이 다 눅눅 아니 이게 전혀 습기 많은데 아니 이렇게 두 개 2리터 병에다가 병뚜껑 두 개요. 여기 하나가 여기에 뭐 거의 보면 한 200배 된다고 200배. 요거 뚜껑 하나 여기다 품으면요 350배는 300배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개 됐으니까 150배. 이 비율이 물하고 비율이 150배라고요. 이거 타가지고 뚜껑 닫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면요 세균 없습니다. 이거 다 부어. 이렇게 담가네. 이렇게 한 5분이나 10분만 담가. 10분만. 요거 10분 있어야 돼요. 자, 좀 이따 올게요. 5분 있다 온다는 게 10분 되어버렸습니다. 자, 10분. 자, 여기다 이만큼 더 오셔. 이만큼 더. 자, 이렇게 쳐다보시고. 자, 전 더 내려갑니다. 하나로 그냥 쭉. 자, 됐습니다. 이렇게. 좀 더 데려올까요? 내려왔습니다. 요거. 전에도 내가 한번 알려줬잖아요. 그건 한여름이 아닙니다.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에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여름에는 자 이렇게. 여름에는 요 갖다 받쳐요. 자. 포크로다 쫙 받쳐요. 물기 쫙 빼야 돼요. 물기를 쫙 빼시라고. 낙수물을 쫙 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꾹짝. 원래 이렇게 놓고 좀 이렇게 햇빛에다가 좀 말리면 참 좋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같이 바쁜 사람이 언제 말려 이걸. 자, 도로 부대요. 물기 쫙 빼세요. 도로 보여요. 이건 이제 많이 이게 그러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요게요 칼슘제가 나오면서도 이게 부패가 안 돼. 부패가 절대 부패가 안 돼. 이게 저 꽃 절화 있죠. 잘라가지고 낙사 한 방울 타가지고 물에다가 꽂고 재놓으면요 꽃이 시든데 밑에가 물르질 않아요. 꽃 잘라가지고 꽂고 잘 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세균 곰팡이는 껌쩍 말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또 해충이 싫어하는 것도 하나 해야 된다. 해충이 싫어한다. 뭐 혹시 화분에 개미 기어 누른다든가 뭐 요런 저런 그 뿌리파리 같은 거 혹시 있잖아요. 그 뿌리파리 유충 있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기에는 베이킹 파우더 있잖아요. 베이킹 파우더가 아니라 무슨 말을 잘못했다. 베이킹 소다. 예? 베이킹 소다요. 베이킹 소다. 이 베이킹 소다 이게요 공업용하고 이게 저 일반 식용하고 그게 차이가 안 나요. 성분이 여기다가 전분하고 밀가루 조금 이렇게 타면은 그게 이제 식용으로 들여온 얘기인데 여기다 베이킹 파우더 병막에 있죠. 생수병 병막에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다 자, 이 소금 고봉 말고 이거 보통 자 이렇게 갖고 보통 곱빼기 말고 이거 대략부터 60개입니다. 60개 여기다 하나 탁 자 이렇게 탁 자, 보통이요, 보통.
마지막에 딱 내가 이걸 실험을 엄청나게 해봤습니다. 자, 아니 나무를 집에서 한두 개 기르면서 이렇게 이걸 허무는 그거 나무 한두 개 갖고는 뭐 안 그래. 어떤 분들을 보면 우리 같이 농원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나무가 수십 개 수백 개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갖고 주면 나무 망가지면 우리는 망해버리게. 근데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요걸 금방 알려주면 그냥 이상하게 또 내 걸 또 이렇게 따가지고 또 누가 알려주는데 그거 나무 대깨 가지고 그거 조금만 성분이 틀리면요 이거 나무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항상 이게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라고 이게 나는 수없이 나무를 이게 옆에 갖다 놓고 이렇게 실험해보고 알려드린 거니까 걱정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 키고 아이 뭐 절대 그러면 안 돼. 나무들 얼마나 아끼시는데 자 이렇게 이제 잔대로 그만하고 이제 여기 대충 떠다 여기 타자 이게 60개입니다. 60개 저거 저 껍질 60개에다 여기다 이제 저거요 이렇게 놓으면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내가 이걸 지금 박스로 몇 개 만들었다 쓰고 그러거든. 누구 이렇게 주변에 갖다 주고 그러거든. 여기 그냥 꽃도 잘 피고 그래야 꽃이 막 풍성하게 피거든. 내년에 또 이렇게 80개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상토 배양토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거 이렇게 이거 이제 한 봉지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 거 쓰질 못하니까 내가 다시 또 알려드릴게 볼게요. 보세요. 이거 보면 내가 항상 알려드리잖아요. 코코피트 펄라이트, 질석, 제오라이스, 기능성 여분 그리고 요런 배양토가 있어요. 배양토가 이렇게 봐봐요. 싸고 양만한 거 사면 돼. 싸고 이렇게 오다갈린 여기도 저거든. 봐봐요. 코코피트, 펄라이트, 질석, 제오라이스, 여러 가지 기능 이렇게 나온 거 싸고 양만한 거 사면 돼.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봐봐요. 분갈이용, 텃밭용. 예? 봐. 분갈이용, 텃밭용이니까 그냥 싸고 양만한 거 사오시오. 이렇게 한번 봐봐. 요걸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 계란껍질 이게 60개 아니요. 봐봐 여기다 이게 담으면 아 저 담으면 아무 그릇이나 담아보세요. 담아보세요. 아니 저 정도지. 자 여기 이 계란껍질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좋아. 자 여기다가요 똑같이 잡으세요. 배양토 갖다 부어요. 똑같이 하나. 자, 이제 이렇게 이게 발효되고 나중에 얘가 미생물에 대한다고 이렇게 하고 두 개요 두 개 이렇게 두 개 하고 그럼 이게 굉장히 이게 영양제가 많아져 이렇게 얼굴을 주물러 이렇게. 여름에는 이게 모든 거름도 저 유박이나 이렇게 이제 뭐 동물성 퇴비를 잘못 그 완전 미생물로 발효 완전히 그 미생물로 이렇게 분해된 걸로 줘야지 그 냄새 나는 거 주면은 가스가 올라가지고 식물도 다 망가진다고 말이오. 이게 가스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얘가 완전히 이게 이렇게 갖고 여기다가 미생물을 좀 넣어줘야 돼. 원래 이렇게 갖고 봐세요. 여기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골고루 영양분은 여러 가지 섞여 하거든. 골고루 적당히 미생물 넣기는 여기 유기질 비료가 최고. 이게 유기질 비료가 네? 유기질 비료 이렇게 유기질 비료 이거 싸요. 이런 거 꽃가게나 화훼단지 가시면 이런 거 산다고. 상태는 상관없습니다. 상태는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다가 손으로 잡아요. 자, 이렇게 한 주먹 있죠. 주먹으로 크든 작든 한 주먹 이렇게 여기다 여기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하얗게 막 그 있잖아요 매주 뜨듯이 뜨는데 그건 곰팡이가 아니고 이 미생물이 이제 이게 제대로 된다는 얘기요. 네? 저번에 이제 커피 알려드렸죠. 커피도 그렇게 해놓으면요 하얀 그 붕이 이렇게 뜬다고. 그게 미생물이 미생물 그 매주라고 생겼다. 청국장이나 이렇게 매주 이렇게 골고 골고 선을 이렇게 섞거나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이렇게 봐 선선한 곳에다가 덮개 딱 닫아놨다가 한쪽에다가 놓고요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줘. 누가 이거 허옇게 낀다고 그게 곰팡이가 아니라니까. 습기만 한데도 안 된다 그 대신 습기만 해도 안 됩니다. 선선한 통풍장들에다가 건조한 데다 놓으면요 이게 아주 발효가 잘 돼. 그러면 이런 통에다가 뚜껑 있는 거 있죠. 그거 뭐 이렇게 뭐 이제 많더만 뚜껑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저 김치떡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김장 김치 담을 때 이렇게 뭐 반찬통 있잖아요 거기다 담고 각 닫아놔 버려 하고 선선한 데다 놓아 이렇게 놓으면요 얘가 아주 좋아. 여기서 이제 저 같은 연양분들이 다 이렇게 분해가 돼 갖고요
아주 식물이 좋아요. 이렇게 해가 없어. 이거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이거 많이 맞은. 요걸 이제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 제 알게 지금 아무거나. 자, 이거 봐보세요. 대박 나무 아니고 녹포수 요거도 되고요. 보세요 이렇게 하고. 여인초 뭐 여인초도 되고 다 되고 과실수도 되고요. 군자란 또 저 수국 이런 거 다 됩니다. 이걸 그렇게 저 야자나무 있죠? 이 바 이렇게 야자나무도 되고요. 이렇게 야자나무 되고 이렇게 알듯이 뭐 다 됩니다. 저 수국도 되고 군자란 있죠? 군자란도 되고요. 갖고 해갖고 요거를 이렇게 파세요. 한쪽을 파. 요게 지금 만드는 지가 한 달 됐다면 한 달 됐으니 한쪽을 파 이렇게 하고. 깊이가 10cm만 파요. 여기다 10cm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에 두 숟가락씩만 넣어줘. 이렇게 꾹 다 돼요. 꾹 눌러요. 돌려요. 세 군데다 이렇게 돌멩이 여기다 이렇게 하고 넣어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파고 넣어요. 파고 자 긁고 닫아 이렇게 꾹 닫아요. 자 이렇게만 이렇게 아래 가야지. 엄청 잘 큽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잘 크고 그 다음에 녹포수도 한쪽 파요. 파요. 얇으신 분들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연양 뭐 엄청 옵니다. 이거. 이거 세 군데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저희 이게 뭐냐. 엄청 작고요. 작고 이게 봐도 이 저희 여인초도 이렇게 합은 작은 데다가 심어도 이게 잘 이걸 하면 잘 돼요. 이렇게. 여기 나중에 크라분에 이제 나중에 이걸로 분갈이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다 넣고 이렇게 묻어오긴 조금 이렇게. 묻어주면 되지, 덮어. 이렇게. 덮어줘. 위로 안 올라오게. 계란껍질은 보기 싫잖아, 이렇게. 이렇게 덮어줘. 하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도 이렇게 엄청 작고,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여인초, 극락초, 이런 거 뭐, 다 잘 돼, 다 잘 돼. 어? 저 행운목도 잘 되고, 저기 있는 것들이 이제 이만큼 가야지. 자, 내가 다 이거, 실험하고 다 내, 요거 보세요. 요거는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요런 거. 바닥에 있는 것도요, 내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거 내가 이제 캐가지고 화분에다 옮겨본다. 이것도 이렇게 주워기야.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이거 싼 나무가 아니다, 이거. 이거 이 싼 나무가 아니야, 이거. 쭉쭉 이렇게 자. 다 이렇게. 그 나무 대게 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어떤 분들 그 알려주는 거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나무 망가 진짜 그거. 나무 한두 개 망가뜨린다 속상하잖아. 우리 이렇게 몇십 년 이렇게 촥 이렇게 해봐가지고 먼저 한두 개 해봐요. 그래갖고 한번 촥 해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아, 효과 좋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이거 많이 이거 계란껍데기 저 빵집 가면요 막 엄청 모아줘요. 빵집 가면 그리고 커피집 가기는 또 커피 가게 물어보면 막 20개 30개 준다니까. 그걸 내가 요새 연양가 비싸잖아요. 비싸. 2만원 봉지는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큰 마대를 사다 하는데 그래도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게 겐지야나무 이게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 나무인데 봐. 잘 커요. 잘 커. 녹보수 같은 해피트리, 벵갈고무나무, 뭐 알뜰 다 돼요. 킹벤자민, 뭐 난타나 이런 거 다 됩니다. 이거 이렇게 특히 군자란 또 올해 꽃핀 것들 있죠. 막 갖고 이제 꽃이 내년에 또 많이 피할 거 아니고 군자란 같은데 옆에다 군자란 내일 봐서 내가 이제 분갈하는 거 하면서 내가 알려드릴게. 이만큼 알려줬으니까 이제 가야지. 어디 가겠어? 빨리 씻고 자고 내일 또 일 나가 이제 밥 먹고. 자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혼자 말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갖고 이렇게 해보라 그래요. 네. 또, 나 바쁘 죽은데 댓글 못 다는지 알잖아요. 근데 뭐, 이거 언제네. 아, 이렇게 놓고 한쪽에다가, 한 달 동안 한쪽으로 나가고 미생물이 발효시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바깥에다가 막, 텃밭은 괜찮아. 텃밭은 그냥 발효줘도 돼. 알았죠?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여기 어느 정도 이게 분해가 돼야, 이렇게 나무들이 뿌리에서 쫙 그 양분만 빨아먹는 거 그냥 생으로 넣으면 안 되고, 막 어떤 분들은 막, 그 생으로 갖다가 막 위에다 올려주는데, 그 아이쿠 못 써. 그거 안 돼. 나중에 벌레 생겨. 예? 네? 내가 뭐라 했어요? 혼자 말지 말고 개똥이나 소똥이 얘기하고 같이 만들었더란 말이야. 누가 그래도 모른다면 저 장돌뱅이 저 유튜브 들어와 보라 그래요. 구독하고 딸랑딸랑 하면 이렇게 잘 알려준다고 그랬죠. 갑니다. 가요이. 가요이.